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자폐성 장애와 발달 지연에 대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제2회 오티즘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재개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성윤 기자가 전합니다. 자폐성 장애와 발달 지연에 관한 정보를 담은 소통의 장이 열렸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발달장애 전문방담회 제2회 오티즘 엑스포가 개최됐습니다. 이틀간 열린 이번 방담회는 꿈을 그리다, 함께 그리다를 슬로건으로 발달장애에 대한 통합적 정보 제공과 함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졌습니다. 행사기간 정부부처, 사회적 기업, 기관 등의 다양한 정보들을 선보이고 관람객과 함께하는 참여성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시간들이 마련됐습니다. 오티즘 엑스포가 몇 년 만에 이렇게 다시 열리게 됐는데요. 처음보다 훨씬 더 부스가 다양해지고 내용도 훨씬 알차지고 자신들의 장애를 이해하는 환경을 만든다면 자신만의 속도대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함께 일하는 존재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발달장애인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을 마음껏 받으실 수 있고 공연도 오실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함께웃는재단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발달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자꾸만 늦춰지게 돼서 안타까웠었는데 이번에 다시 개최하게 돼서 정말 가슴 벅차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발달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에게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고 미래 설계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